운명은 깨닫는 것 같아요.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이 뭔지 느끼거나 생각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. 그런데 어떤 거대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확인하게 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정표 같다고 할까요? 저는 운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미지의 세계에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수없이 펼쳐진 갈래 속에서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낸 하나의 길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. 운명을 한번 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. 길을 걸어갈 때 저 높은 하늘만 보거나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? 바로 앞에 놓여진 길의 돌멩이나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면서 걸어갈 때 그 길을 좀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곳, 스스로 찾아야만 또 보이는 곳,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운명은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. 그 세상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보다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또 헤맨다고 해서 포기하면 운명도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대신 찾아내고 말겠다고 생각하면 헤매는 모든 시간도 운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명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. 운명은 뭐랄까 좀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운명이라고 확신한 순간 또 새로운 질문을 주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힌트 같은 걸 주잖아요. 운명은 내가 정답을 만들어가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쉽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또 이걸 잡았다고 생각하면 또 이만큼 더 도망가고 결국 숨바꼭질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더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운명 같기도 합니다. 운명은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. 저에게는 7명이 함께 하는 게 그렇고 그게 없는 삶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